네 번째는 인공지능 AI 기반 수요 예측입니다. 쿠팡은 수조 원의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첫째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또 두 번째 라스트 마일을 위한 대형 물류센터 구축, 세 번째는 락인 효과를 위한 유료 정기요원 서비스 로켓 와우, 네 번째는 쇼핑과 콘텐츠를 결합한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요.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간편 결제 서비스 쿠페이까지 국내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은 직매입 구조 특성상 안 팔리고 남는 재고 부담을 쿠팡이 끌어안아야 하는데 그 부담을 AI,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고객 수요 또 물동량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공급처의 상품을 발주하고 특정 물류센터의 상품을 분산 입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라면 당연히 인천이나 서울이 아닌 부산 물류센터에 보관해야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쿠팡은 이 예측 모델을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선을 했고요.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개별 선반에 진열하는 위치 또한 시스템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랜덤 스토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랜덤 스토어는 시스템이 물류센터 안에 빈 선반의 위치를 작업자에게 지정해서 상품 진열을 가이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후 출고 작업이 진행될 때도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해서 피킹할 상품이 있는 보관 선반 위치를 시스템이 지정합니다. 랜덤 스토어를 통해서 물류센터 작업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또 작업자 동선 근처에 있는 고객 주문 상품을 피킹할 수 있고 반대편 섹터에 있는 작업자들이 또 다른 상품 주문을 취합하면 이 상품들이 모여서 1층 출고장에서 만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쿠팡의 배송 과정에서도 시스템이 관여되고 있는데 배송 지역별 물량과 평균 배송량, 배송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시스템이 각각의 배송기사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또 배송 경로를 최적화해서 지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택배업체에서 배송 경로 결정의 주체가 택배기사라면 쿠팡은 배송 경로 결정을 시스템이 해주고 있습니다. 쿠팡이 배송기사 각각을 직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때문에 쿠팡 배송기사 한 명의 배송지역과 물량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쿠팡 내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듀어 로딩 SOP라고 부릅니다. 또 배송 최적화와 연결해서 쿠팡이 준비한 물류 운영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싱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쿠팡이 2019년 신형 화물차 도입과 함께 준비한 것이 바로 싱귤레이션인데요. 낮게 상품 적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또 쿠팡 화물차에 비치된 선반에 각 지역별로 이동할 소포장 상품을 미리 토트박스에 담아놓고 배송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쿠팡 배송기사는 단 한 번에 더 많은 상품을 더 빠르게 배송할 수가 있습니다. 한 토트박스에는 같은 아파트나 같은 라인으로 이동하는 여러 소포장 상품들이 담기는데 이것을 통해서 배송기사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사업 진출입니다. 쿠팡은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서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다른 국가로 확장할 수 있고 서비스 현지화를 위해서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해외 사업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2022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량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 온라인 시장 점유율 40%대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은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진출국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으로서는 동남아시아 시장이 놓칠 수 없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팡의 최대 강점은 로켓 배송이죠. 이 로켓 배송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아마존도 원칙적으로 하루 만에 배송해주는 프라임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배송은 2-3일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빠른 배송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주력으로 할 경우 해외 현지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겠죠. 쿠팡의 배송력은 국내 30개 이상의 도시에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출할 국가의 물류 사업자와 제휴를 맺거나 M&A, 인수합병의 방법 등을 통해서도 해외로 진출해서 로켓 배송을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는 IT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외 오프라인 거점을 두지 않고도 현지 진출이 가능하고요. 사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특별한 물리적 제약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내 진출할 국가의 현지 언어를 지원하면 타 국가 소비자도 역직구를 통해서 국내 제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쿠팡은 직접 해외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로켓 직구 서비스를 통해서 600만 개 이상의 미국 상품들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사실상 베이징, 상하이, 선전, 싱가포르 등에 지사가 있고요. 동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싱가포르에 진출한 것처럼 쿠팡도 당연히 해외 진출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은 당분간 해외 진출보다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상장 신고서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은 이커머스 시장 규모 1위인 중국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은 세계 2위 시장인 미국 시장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는 등의 직접 진출 대신에 현지 관련 업체들의 자본 인수나 플랫폼 수출 등을 통한 간접적 진출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쿠팡은 테크놀로지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플랫폼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해외로 넘어가지 않고 한국에서 그 나라의 유통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